뉴스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. 아,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그냥은 갈 사람은 아닌 것 같죠? 예. 아, 바이든이 이긴 모든 주에 소송을. 근데 이제 이미 미시간에선 기각이 이미 나왔고요. 예, 이게 뭐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. 네. 사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뉴욕에 김동석 대표를 저희가 연결해서 지금 개표 상황이 과연 그 오늘이나 또 혹은 소송전으로 갔을 때 뒤집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네. 어쨌든 예,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는 말씀하신 미시간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에서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미시간, 펜실베니아, 조지아에 이어서 네바다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다 우리가. 네. 그리고 그 증거들은 언론을 한번 봐라.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. 아메리카 퍼스트. 미국이 우선이다 이렇게 또 트위터를 날렸어요. 네. 그리고 그 이 트위터 날리기 전에도 미시간, 펜실베니아, 조지아주에 이어서 서부의 경합지죠 네바다주에서 불복 소송한다 뭐 말씀드린 거고요.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가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밀리고 있는 이 네바다주에서 최소 만 명이 불법 투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. 불법 투표. 예, 구체적인 내용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바다 네. 주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졌다. 아. 유권자 사기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한 거죠. 네.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한번 볼까요? 지금 현재 경합주라고 돼 있는 그 보면 76% 여기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어요. 한번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. 네. 네바다에서 좀 늦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? 좀 늦게 하는 76% 개표에 네. 조 바이든 후보가 60만 4,251표. 네.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9만 2,810. 사실은 굉장히 박빙은 박빙이죠. 네. 네. 49.4 대 48.5. 그런데 분석가들 에 따르면 그리고 저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바다주라는 게 가장 큰 도시가 네. 라스베가스고 그게 이제 동남부 쪽에 있거든요.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접경 지역에 리노라는 도시가 있어요. 네. 이제 그 지역구에 그 선거구의 표가 제일 많은데 라스베가스에 제일 많겠죠. 네. 거기에 이제 전통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때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가 한 70% 이상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선거 전문가들은 이 지역구의 투표 개표가 이어지면 별반 다른 결정이 나지 않을 거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지금 펜실베니아가 88%까지 됐다라고 이제 업데이트가 돼 있거든요. 네. 도널드 트럼프 후보 대통령이죠. 50.1% 324만 7천 표.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가 48.7% 315만 7천. 여기는 그래도 그 격차가 빨리 이제 좁혀지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표차로 있고요. 거의 10만 표 가까운 표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, 노스캐롤라이나도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 같은데도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.1, 273만 표. 그다음에 조 바이든이 48.7, 265만 표. 그러니까 여기도 한 8만 표 어간. 네. 그죠? 8만 표 맞죠? 8만 표 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될. 조지아가 참 박빙은 박빙입니다. 그런데 99% 개표가 완료가 됐는데 네네.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9.5로 243만 9천 표. 조 바이든 후보가 49.3% 243만 표. 그래서 9천 표 정도 네.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개표가 99인데 네. 여기도 이제 아틀란타 같은 데들 조금 변수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이 득표 현황과 법적인 문제는 김동석 대표와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역시 미국 관련 소식인데요. 바이든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. 대통령 네. 취임하는 날 파리 기후 협약을 나온 복귀를 하겠다. 인수위 홈페이지를 이미 바이든 후보는 공개를 했어요. 네. 네 그래서 이제 국정을 빨리 조속히 인수해야 된다. 그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보면
바이든 해리스 트랜지션이라는 이제 인수위 홈페이지를 했는데 이거 왜 빨리 해야 되냐라고 주장하냐면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또 이 코로나19가 네. 굉장히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역에 대한 거를 미리부터 좀 챙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, 기후변화, 인종차별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. 인수위 홈페이지에 이렇게 쓰면서 네.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신속히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준비하는데 취임 첫날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하는 걸 선언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이건 예상했던 바입니다.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 기후에 관련된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사기다. 네. 이게 지구 온난화라는 게 뭐 이게 진짜 장기간에 걸쳐서 된 건데 요즘에 뭐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고 또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는 게 펜실베니아의 뭐 셰일도 그렇고 텍사스의 정유라든지 이런 쪽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기후에 또 지구 온난화라는 측면에서 바이든 후보와는 상당히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이잖아요. 그런데 바이든 후보의 첫 번째 그 내치 외치를 통틀어서 첫 번째 선언하는 게 파리 기후 협약의 복귀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네. 이런 쪽에 주가에는 상당히 탄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소송 전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는데 약간 뉘앙스가 아유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뉘앙스 이거 뭐 영어를 읽기에 따라 틀린데 이렇게 썼어요. 우리 변호사들이 의미 있는 접근을 요구했지만 무슨 소용이겠냐 이렇게 썼고 이미 우리 선거 시스템의 청렴성과 대선 자체가 피해를 입었다. 이게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겠냐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중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. 네. 우리 선거제도가 훼손을 받았는데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무슨 소용이겠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뭐 어떡하겠냐 뭐 이런 류의 또 해석이 가능한 트윗을 네. 날렸습니다. 그래서 따옴표 치고 미닝풀 억세스를 했는데 What good does that do?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뉘앙스의 트윗을 날려서 뭐 소송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추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지에서는 네. 자 그리고 미국 연준은 금리를 또 동결했군요. 네 이건 뭐 예상했던 대로고요. 네. 금리 동결했고 사실 이제 그 연준 FOMC가 이제 대선 결과에 가려져 가지고 했나 이런 정도로 이제 화제가 안 됐는데 네. 이번에도 사실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분들의 입장은 굉장히 중요한 연준의 FOMC죠. 그래서 그런데 성명문을 보니까 거의 지난번 성명문에서 바뀐 게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좀 주목을 끌었는데 네. 이 기자회견에서도 아마 대통령 선거의 영향인지 거의 조심스럽게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좀 그 언급을 한 거는 야 이게 자산 매입하는 거 니네들 진짜 이거 돈 있냐 의사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파월 의장이 자산 매입의 구성과 기간 규모 등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. 이 얘기는 우리가 상황을 봐서 자산 매입의 질적인 구성 그러니까 뭐 회사채를 사냐 안 사냐 이런 네. 얘기가 있고요. 그다음에 기간 언제까지 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규모거든요. 지금 찔끔찔끔하니까 네. 금융시장에서는 야, 저 생각이 없거나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네. 우리가 자산 매입의 구성기간 규모 등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언명했다는 정도가 아마 이번 FOMC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네. 가장 기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정도 수준 외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언급이나 성명문의 변화는 없었다 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한다는 거는 그 뭐 회사채 같은 거 좀 약간 신용등급 떨어지는 것들 막 사준다는 그 얘기였던가요? 아니면 그런 거 포함해서 국채, 모기지 증권 그러니까
시중에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푼다 이런 거죠. 그렇죠. 네. 네. 자산 매입이라는 게 네. 다른 얘기로 하면 돈을 풀겠다. 네. 금융시장 및 실물 메인스트림이라고 메인스트리트라고 하죠. 네. 거기에 돈을 푸는 거를.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되겠죠. 그죠? 네. 네. 그 이후에 아마 예, 재정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띠는지에 따라서 네. 연준의 자산 매입에 지금 말씀드린 구성, 기간, 규모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네. some point라는 용어를 새로 썼어요. 어떤 시점, 네. some point에는 자산 매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는 말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? 네. 지금처럼 계속 갑니까? 그러니까 some point,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자산 매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. 그 근거는 뭐냐면 2차 웨이브, 팬데믹이 지금 미국 경제를 계속해서 지금 회복하게끔 회복을 해야 되는 숙제를 연준에 네. 주고 있다. 이런 데 주목을 하면서 어떤 시점에는 자산 매입을 조정한다. 이거는 조정이라고 표현했으나 더 늘린다. 네.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. 자, 지금 채팅창에 정프로 의상이 평일 미사리 낮에 가면 많이 보는 의상이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? 미사리에 아직도 그 라이브 카페가 많이 있나요? 옛날에는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네. 우리 선배들 예전에 보면 라이브 카페 미사리 가면 최성수, 네? 네. 가수 최성수 씨, 플립사랑, 아 그리고 누구야 그 있잖아요 그 저 박학기, 박학기, 네, 박학기 씨, 네. 이런 분들이 이제 녹색지대, 녹색 시대는 조금 그렇지 않나? 박상민. 네, 박상민. 박상민. 그리고 저 매불쇼에 잘 나오는 그룹 있잖아 또. 매불쇼? 현진영? 현진영.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네. 미사리에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네. 그렇다는 설이 있는데 네.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. 미사리에 있나 지금? 거기 다 아파트 된 거 아니에요? 아 미사리요? 네. 아 미사지고. 아 그래도 카페들 있겠죠. 아, 아파트는 2%한테 물어봐야 되는데. 아 웨이터 의상 네? 웨이터 같다고 그러셔갖고 자 네.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금요일 우리 전승지 책임연구원과 함께 아 나 진시몬이 좋더라 아 진시몬 진시몬 아 진시몬 세미 트롯 진시몬 씨 노래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예. 뭐야 저거 어? 보약 같은 친구야 진시몬 아니야 보약 같은 친구요 응 아, 그것까진 제가 잘 아, 그거 몰라? 아, 친구랑 노래방 가면 그 노래 부르면 친구 운다. 보약 같은 친구요? 보약 같은 친구야, 너는. 예, 네, 그러면 흑삼전탕이죠. 네? 네, 흑삼전탕 같은 친구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. 보약 같은 친구가 아니고, 넌 흑염소 같은 친구야. 이렇게 흑염소. 바꿔야 됩니다.